잘했네. 어, 어서 와, 재진아. 가기만 쉽지? 어, 너 되게 쌀쌀하네. 어, 유미는? 유미? 유미 아직 안 왔어? 어, 유미 좀 이따 몇 군데 온대. 그래? 어, 근데 손 왜 이래? 손? 아, 이거 운동하다 다쳤어. 그래, 많이 다친 거야? 아니, 괜찮아. 일주일 정도는 뭐, 그 정도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래, 조심하지 그랬어. 어, 우리 차 나가자.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 짤짤한데. 그래, 그럼 내가 차 탈게. 그래? 어, 유미 왔어? 어, 안녕, 유미야. 여기서 보신 것은 카메라를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시각이고 지금 저기 주인공이 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 한 명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를 했죠. 그래서 손 얘기할 때만 거의 일치를 하고 나중에는 얘기를 하시면 다 딴 데 보고 그러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그러지는 인터랙티비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왜곡된다는 얘기 그리고 의도한 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죠. 치그러지는 인터랙티비티의 사례 분석입니다. 여기 지금 어떤 분들이 오신지 제가 몰라서 미리 타겟 유저 분석을 못했는데 대개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학생들 30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당연히 컴퓨터를 켜고요. 그 다음에 메신저 켜고 채팅하고 이메일 체크하고 커뮤니티 들어가고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프리첼이라는 편인데요. 일단 커뮤니티가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그 다음에 채팅창도 뜨고 저기 메신저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일을 하면서 오면은 또 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거의 한 다섯 개 동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활용 순위를 그 학생들, 요즘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순위를 내려보니까 1위가 메신저하고 채팅이고요. 이메일보다도. 그 다음이 이메일이고 세 번째가 커뮤니티 들어가서 정보를 얻고 내 자료를 올리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화, 다섯 번째가 직접 얼굴 보고 만나서 얘기하기.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해도 굳이 만나서 하는 일이 드뭅니다. 가능하면 메신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시면 1, 2, 3일까지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고 4, 5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워낙 그 1, 2, 3일 컴퓨터 작업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따가 전화가 휴대전화가 울리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고 이걸로 다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찌그러진 인터랙티비티의 사례를 좀 보시겠는데 좀 전에도 보셨지만 컴퓨터로 하는 것 전화 그거보다는 결국은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것이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그중에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실제로 찌그러지고 있는가 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전화는 제가 예를 준비를 못했는데 전화가 목소리에 있어서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전화에서 목소리가 약간 언짢거나 기운이 없거나 그러면 당장 걱정이 되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전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전화 역시 불안전입니다. 이메일의 경우에 나는 메일을 이만큼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 답장이 딱 두 줄 이렇게 온다거나 아니면 뜸하게 있다 온다거나 답장이 바로 안 온다거나 아니면 말투, 그 이메일의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공식적으로 포멀하게 사무적으로 문어체로 딱딱 써오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요즘 저는. 뭐가 언짢은 게 아닌가. 요즘은 워낙 그 이모티콘하고 채팅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꼭 화난 것 같아요. 메일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메신저도 이메일하고 비슷하지만 메신저는 뭐냐면 순수 채팅하고 이메일의 사이쯤 됩니다. 그래서 채팅은 바로 계속 이렇게 쳐서 얘기를 정말 대화하듯이 해야 되는 거고 이메일이라는 거는 내가 보내면 내일 열어봐도 되고 그러는 건데 그 메신저라는 거는 그 중간쯤으로 해서 내가 지금 보내면 바로 컴퓨터 작업하고 있는 사람 컴퓨터 창에 딱 뜹니다. 편지 왔다는 거고 이만한 쪽지가
그래서 그러면 답장은 조금 이따 해도 되니까 그 사이쯤 되는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채팅은 아니지만 굉장히 여기서 빨리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말투의 문제가 있겠고 친근하지 않은 문화체였을 때도 역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의 경우인데요. 게시판에서 지금 뭐 내용은 별로 모르셔도 되고 지금 그냥 중간쯤에 보시면 어떤 한 말이 누가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8개 정도 리플이라고 그러죠. 리플라이가 리플이 쫙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린 다음에 저 리플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재밌는 글을 올렸어요. 같이 웃자고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 그랬는데 리플이 하나도 안 달리고 조회수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혼자 이렇게 왕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거기다 글을 올렸는데 이게 텍스트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게시판에 올리는 글이. 그래서 그 글 보고 뭔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한 명이 오해하는 글을 올리죠. 답글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론이 쭉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 강의 이외에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도 거의 이중으로 강의를 하고 거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학생이건 선생님이건 의도하지 않은 대로 전달되면서 왜곡이 되는 거죠. 채팅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의 속도 문제가 있는데 속도가 느려서 말을 안 하는 거를 내가 또 뭐 기분이 나쁜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보통신 발달에서 굉장히 매체가 많아졌는데 조금 전에 보신 예들만 해도 쪽지라든가 채팅 그리고 이메일 그런 것들인데 전화기에 있는 문자메시지도 있고요. 결국은 시대는 디지털로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디엄은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텍스트만으로 얼마나 의사전달이 불충분합니까? 정말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 같으면 이모티콘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고 평범하게 써도 충분히 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해를 불러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모두 우리 그 문학계가 되기를 강요하는 사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찌그러지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또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예로 간단한 텍스트 정보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모티콘을 써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친숙한 채팅 용어로 나의 감정을 표현, 그 다음에 아바타를 드러내고요. 음성 채팅도 하고 스티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보통 텍스트를 그냥 보여드릴 때 간단한 데모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이것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래 가사입니다.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그냥 텍스트만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봐야 알죠. 얼른 한눈에 딱 안 들어오죠. 근데 두 번째 버전을 보시면 하트가 텍스트를 이용해서 하트를 만든 그런 타이포그래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 뭔지 모르겠지만 사랑 얘기구나, 사랑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전입니다. 그 내용이 사랑했다가 이제 헤어지는 거 그런 거를 또 흩어지게 모션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소리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텍스트와 약간의 애니메이션과 소리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티콘 이건 저희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라고 했더니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해서
언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몰랐는데 짜장면 이게 저 짜장면 위에 젓가락 하나 이런 거 몰랐어요. 막 좋아하세요. 이런 얘기로 막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이라는 게 초등학교 애들은 물론 더하겠죠. 굉장히 요즘은 거의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초등학교 어린이 얘기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우리 대학생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문자 보냈다, 안 오네, 안 만나, 문자 시켰다가 돌병. 뻥시는 게 풍선밤이네, 돌병이잖아, 천리안 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좀 더 내가 화내지 않았다는 어떤 재밌는 상태라는 것을 많이 표현을 해주죠. 그 다음에가 아바타입니다. 이 또한 역시 제가 프리첼 사용자이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고요. 프리첼을 쓰고 있는 학생들의 아바타를 몇 개를 골라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 아바타가 처음에는 돈을 다 내야 됩니다. 옷 한 벌에 한 벌 이상 하려면 이런 거는 3,900원, 신발에 600원, 그다음에 가발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가발 바꾸는 거 머리 제가 한 것 같은 긴 머리는 1,200원, 짧은 거는 600원 그렇게 다 하는데 처음엔 이거를 누가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한 학기 동안 커뮤니티를 운영해보면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바타를 안 바꾸고 막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오는 거예요. 넌 왜 아바타 옷 안 입어? 그러고 아바타 한번 뭐 돈 들여서 좀 바꾸면은 와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아바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뭐 눈물이 흐른다든지 아 여기 눈물이 흐른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우는 건 많죠? 요즘 학생들이 졸업 때가 돼서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는 게 많은데 그 우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바타가 나하고 비슷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심리 상태가 나 울고 싶은 만큼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저기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스크림은 우리 어떤 프로그램 선생님 건데요. 굉장히 무서우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를 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어떤 성격에 포함, 저 표시입니다, 그게.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아바타들을 보면 본인하고 닮았어요. 생긴 게 닮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거 닮았다든가, 아니면 여기도 우리 교수 한 분 중에 하는데, 빅라덴에다가 기타 들고 지금. 이게 제목이 빅라덴 머리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아바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심리 상태든, 나의 지금 외모든, 아니면 내가 너에게 품고 있는 감정이든. 그 다음에 이거는 저의 아바타의 금년의 변천사인데요. 저쪽에 여름에 너무너무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답답해서 다 벗고 저 채찍 들고 있었더니 옛날에 관총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긴 머리 여기서 이제 가면을 제가 쓴 거는 지금 별로 너네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지 않다는 어떤 저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어떤 부분이든 아바타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다음 아바타가 그 음성 채팅이 소리를 안 하고 아니, 소리를 하는 MSN의 경우는 음성 채팅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스티커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최소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찌그러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예인데 이건 지금 뭐냐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까만색으로만 올리고 답글 정도 올라오죠. 근데 게시판 짱팩 해가지고 한 달에 1,000원만 내면 굳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학용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옛날에 제가 바이러스를 닌다 바이러스를 고생하는데 학생 한 명이 여기다 봉투 넣어서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소중하신 날은 소주 그냥 앞에 놓고 이렇게 뭐 피 흘리는 거, 도끼 등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티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단지 샘플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우에도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거나 메일이 오거나 하면은 일단 거기 문체를 봐요. 글을 어떤 느낌으로 썼나. 얘가 이 사람이 지금 저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글을 쓴 건가 보기 위해서 내용을 우선 살피고 그 다음에 이모티콘이 있나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표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제가 받아들일 때 너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안심을 하죠. 화난 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걸 함으로써 훨씬 더 강한
그다음에 아바타 표정 살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어떤 상업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살피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그 찌그러지는 폭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찌그러질까라는 얘기를 빨리 하고 넘어가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중간고사 때 수업을 안 했는데 그때 전달이 잘못돼서 학생들은 중간고사 때 수업하는 걸로 알고 다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 고민을 했는데 학생들이 집중을 안 했다. 내 말을 잘 안 들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저한테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말이 불분명하게 했죠. 세 번째는 학생들이 불분명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왜냐하면 다른 통신수단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학생들하고 나중에 면담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형 결강, 그러니까 제 결강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들었는데 도중에 연락 뛰어서 오래돼서 잊어버렸다는 얘기. 뭐 잘못 들었지만 별 상관없이 그냥 맞다. 그리고 잘못 들었지만 나중에 친구에게 묻거나 게시판에 누군가가 말하겠지 하고 기대했고. 그런데 학기 때는 중간고사 때 당연히 수업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당연히 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의 차이가 되겠고요. 여기서 세 번째 경우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의존한다는 거, 다른 매체에 의존하는 거. 의문점. 매체가 이렇게 많은데 왜 전달이 더 잘 안 될까요? 상상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분명하게 의사 전달했습니다.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반 이상 들었다 그랬는데 나머지 반은 못 들었다 그러는데 왜 전달이 안 됐을까? 그러면 제가 노이즈를 고려를 안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커뮤니케이션 그림 보셨을 때 발신자, 수신자가 있고 그 사이에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노이즈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그 전날 밤에 다 무슨 과제가 있어서 다 밤샘을 해서 거의 정신 상태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든가 아니면 지금 뭔가 하여튼 다른 문제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당연히 보통 때 학생들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 얘기를 편안하게 한 것이었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이틀 연도 밤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노이즈라는 부분인데요. 노이즈는 경험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저는 지난 학기 동안 늘 수업을 안 해왔고 중간고사인데 학생들은 늘 해왔고 그 경험의 차이가 딱 한마디를 들었을 때 당연히 수업한다 안 한다 결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연행에서 잊어버릴 가능성도 노이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과 실제 강의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다 얘기가 되는 이 상황에 혼란을 느끼는 거죠. 이중 전달체계에서. 매체는 많은데 소통은 더 안 된다. 이거는 약속의 경우입니다. 제가 1980년도에 친구랑 약속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6시에 우리 강남역 7번 출구 시트 극장 앞에 주공공이 매표소 앞에서 만나자 라고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 근데 지금 2001년 요즘 애들은 금요일 6시쯤 강남역 근처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다시 전화하자 그래요. 그래서 그날 계속 가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 이런 형태의 약속은 한 2시간 정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2시간을 기다리게 된다면 전혀 기다릴 수밖에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그 약속 형태에서 보여지는 그 차이.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기다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회의요. 90년도 중반에 회의할 때 저희는 철저하게 회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회의 아젠다도 작성하고 회의 후에는 또 액션 아이템을 적어서 누구는 뭐 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속에 잘 새겨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때까지 그거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요즘은 회의 준비도 안 하고 회의 끝나도 별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렇게 신경들도 안 써요. 대충 분위기가. 왜냐하면 회의 때 못한 말은 커뮤니티에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르면 또 쪽지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 전달이 매체가 많은 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체가 많기 때문에 더 자꾸 왜곡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이즈. 여기서 소음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제가 노이즈를 끌고 나온 것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원론적인 얘기의 소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저희가 인터랙티브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할 때 요즘 그 기술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왜 인터랙티브 해야 되는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어때야 하는가, 시스템이 어때야 하는가,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잊어버리고 그냥 기술의 발달에만 빨려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그 얘기의 주제도 사실은 그거를 다시 우리 커뮤니케이션 아주 그 이론적인 원론적인 부분 거기에다 대입을 시켜서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소음이라는 부분, 소음은 각각의 경험의 차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다 소음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이즈 외에도 물론 찌그러지는 이유는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미디엄만으로는 불완전하고요. 아무래도 소통하는 방법이 너무 많으니 여러 가지 의존하고요. 컨텍스트 속에서가 아니라 그 내용 그 자체만으로 파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 그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단어가 뜻이 바뀐 것들이 많은데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예전에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긍정적인 뜻을 띠는 말들. 옛날에 이기적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제일 심한 꾸중 내용이었어요. 그게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지금은 당당한 거죠. 강타가 나와서 나는 이기적이다 하고 공부를 하고, 엽기라는 말도 굉장히 끔찍한 사실 내용이에요. 영화에서 엽기 영화가. 근데 지금은 튀는, 개성 있는, 특이한, 그리고 겸손하는, 그래서 예의를 알고 좋은 게 아니라 답답하고 소극적이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소통이 안 될 때 학생들 옛날 같으면 제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정말 학생들이 머리가 나쁜가 봐 라고 얘네들 왜 이래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그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그야말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시대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찌그러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것은 그냥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되어 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정보통신의 발달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다양성 그리고 멀티미디어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비티 개념의 중요성도 확대를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점점 그 패러다임이 변하는 게 더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인터랙션을 하다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인터랙티브가 뭐 그렇게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를 사실은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는 뭐냐면 루브르 박물관하고 네버우드라는 게임인데 이거는 굉장히 인터랙션이 많음으로 해서 아주 그림을 상세하게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게임이 너무나 재미있어진 그런 얘기고요. 이게 마이크트 파운데이션 이 미술관의 CD롬은 처음에 딱 플레이를 하면 제가 손댈 필요가 하나도 없이 한 계속 10분 동안 동영상 찍은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이크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 하면 그림만 필요한 데가 아니라 그림만 걸어놓은 미술관이 아니라 그 정원이 굉장히 좋은 지아코메티가 좀 있고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잘 살렸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오로지 새소리와 물소리, 바람소리 그것만 나오는 동영상만 한참 지나가면서 작품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는 인터랙티비티가 있어서 더 좋고 이런 때는 오히려 불필요하니까 안 썼습니다. 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비티라는 것이 그렇게 꼭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다시 그 실생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그 롤란 바르스 제목 글의 디그리 제로 오브 에퀴티라는 그거를 바꿔서 해봤는데 디그리 제로 오브 인터랙티비티.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출장을 갔었는데 출장 가서 제일 좋았던 점 인터랙티브가 없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좋았냐면 뭐 답장 안 해도 되고요.
답장 안, 내가 보냈을 때 답장이 안 온다고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인터럽트 없이 내일에 전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 세 가지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인터랙티브는 굉장히 어떤 때는 불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샌더와 리시버의 관계가 샌더와 리플라이어의 관계로 발전돼 가면서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은 그랬죠. 아,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은 옛날에는 보내놓고 기다리고요.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은 뭔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반갑죠. 근데 이제 그 리시버의 입장은 단순한 반가움이었고요. 근데 리플라이어의 입장은 기다려서 반가운 게 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보내줘야 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귀찮죠. 인터랙티브를 원치 않는 경우는 인터랙티브를 통과하실 때 오해가 생겼을 때 그리고 혼자 하고 싶을 때 그러한 점들을 그게 출장 가서 인터랙션이 없으면 좋았다는 거가 저만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하는 프리첼이나 MSN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그 기능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쪽지가 뜨는 창이 메신저라는 창인데요. 보면은 메뉴가 접속 중이라는 메뉴가 있고 금방 돌아온 며칠 중, 화장실, 잠수 중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지금 보내지 말란 얘기죠.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MSN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내용에 온라인상에 있는 사용자, 온라인상에 없는 사용자입니다. 이것은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 둘이서 하고 있는데 서로 컴퓨터 켜고 이 메신저를 켜면 그 동시에 딱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정윤이 있으면 허정윤의 아이디가 뜹니다. 그래서 아 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온라인상에 없는 사용자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사실은 가짜예요. 사실은 있는데 없다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대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계를 맺고 싶고 외롭지 않고 싶으면서 그 반면에 또 성가시지 않고 거부하는 인터랙티브들을 거부하는 반면을 제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하겠는데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전망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의 전망. 뭐 여러 분야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보았던 공연이 인상적인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퍼포먼스하고 인터랙티브를 한번 또 접목을 시켜보았는데요. 모리스 베자르와 프레드 머큐리의 공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공연을 보았는데 감동이 대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 공연 예술의 인터랙티브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 공연 예술에서 쓰인 장치나 그 환경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는 없을까. 사실 멀티미디어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 장치, 무대 장치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LCD 상자 말고도 뒤에 스크린을 쓴다든지 그런 효과는 많이 사용하죠. 이번에는 뭐냐면 그 퀸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 중에서 맨 후반에 가면은 굉장히 갑자기 소리가 커지면서 I see a little silhouette over man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 장면 그 노래가 나올 때 이렇게 그림자와 조명과 스크린을 이용한 공연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이렇게 분야를 나눠주려고 저 공연 예술하고 굉장히 접목을 많이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이에서 보시든가요, 피에르레든가 그분도 얘기했는데 가장 원초적인 인터랙티브는 옛날에 원시 예술 같이 노는 그 원시 시대에 춤추는 거 있죠. 그런 거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관객과의 참여가 인터랙티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와서 아쉬운데 여기에 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마임이나 연극, 무용, 서커스 이런 거에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사운드 이펙트 처리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커스 같은데 스토리텔링이 없을 것 같지만 서커스에도 요즘은 얘기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 대사가 있다 없다, 스토리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로 무용과 서커스, 마임을 구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랙티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찌그러진 인터랙티브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향후에는 이 무한한 가능성과 확장성이 있는 이 말을 어떤 우리 시대의 컬처에 대입을 한번 시켜서 생각을 해보고 컬처와의 필요한 부분은 접목을 시키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결론은요.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은 필연적으로 찌그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의 그런 인터랙티비티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감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연적으로 찌그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리고 디자인이 가장인 얘기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노이즈와 상황을 생각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바꾸는 거죠. 이제 그 맨 처음에 여러분들 써내셨던 그 종이 그녀가 무섭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달라지는 거는 개개인의 경험 경험이 제일 크겠죠. 경험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근데 일단은 사실은 이 엽기적인 그녀에 나온 그녀가 무섭습니다 하는 그 장면 그래서 하나의 엽기 코믹 버전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옛날에 미설이라는 그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정말 거기서의 남자는 그 여자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무서워요. 캐시 베이츠가 도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녀가 무섭습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헤어진 그녀가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너무 무섭겠죠. 왜 시달렸냐면 논문 지도를 해달라고 묻는 거예요. 뭐
뭘 지도해달라고 하냐니까 내러티브 구조에 대해서 지도를 해달라고. 최근 디자인의 추세가 내러티브 쪽, 대화, 커뮤니케이션 쪽, 기호론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디지털 매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갖다가 놓고 그것을 완성하는 예술의 태도가 아니라 퍼포먼스로서의 예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대화의 관계 속에서의 예술이나 어떤 모든 그런 방식들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그 그림 자체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잘 그려진 그림이 관수용자하고 어떤 식으로 인터랙티비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시 되죠. 그 과정이 중시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디자인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인 듯 싶습니다. 근데 덕분에 제가 굉장히 바쁜데요. 되게 즐거운 비명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학문의 방향이 어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획지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구획 같은 방식, 구획의 방식들, 뭐 이공학, 인문학, 예술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짝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여러 곳에 가면서 혹은 우리 학교에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한 분야의 문제점을